안녕하세요, 부가남입니다. 일기 신도시에서는 피해야 되고 선호되는 거는 일산이나 삼본, 평촌 이런 데.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는 더 심해져요. 네. 지난 영상에서 상가 입지 분석의 핵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최단거리 연결도로 집객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일반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도 큰 틀에서 이 경제학 안에 속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좀 다르게 움직이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변수들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크게는 이 시장 금리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심리가 되겠습니다. 즉 큰 틀에서 보면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장 심리는 얼어붙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거죠. 또는 떨어지겠죠. 현재와 같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 다음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를 봐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여요. 뭐 여기서는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 금리라는 것이 이 여러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연동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그 다음에 국제변수, 지금 또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겼죠. 이런 전쟁 변수들이 있어서 이 금리라는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금리를 6개월 후, 1년 후, 뭐 2년 후 금리가 얼마큼 더 오른다, 얼마큼 더 떨어진다 이거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이 내어지는 게 금리인데 특히 이런 국제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예단한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 가격 예측하는 부분이 심플하지 않고요. 반면 상가는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훨씬 심플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가의 경우 수요, 즉 그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반면에 공급, 상가의 공급이 적다면 당연히 임대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 상가의 가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수요, 그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은데 공급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가 낮아지겠죠. 공실도 생기고. 그러면 그 상가의 가격,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훨씬 더 심플합니다. 즉, 임대료에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 임대료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과 공급에 의해서 연동이 되어 결정되어진다. 상가는 금리의 영향을 받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현재와 같이 뭐 좀 높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가의 매매 수익률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면 상가의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영향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원짜리 상가가 있다고 했을 때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고 은행이자는 4%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이 상가를 팔기 위해서는 최소한 은행이자보다는 비싼 수익률로 맞춰야지 팔리겠죠. 상가라는 게 공실의 우려도 항상 있고 재산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자보다는 높아야지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임의로 5%를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 상가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은 월세가 100만원이었죠. 곱하기 12달. 그럼 1200만원에 수익률 5% 했으니까 나누기 5% 더하기 보증금 2000만원 하면 이건 2억 6천만원짜리 상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은행 이자 또한 뭐 한 2.3% 2.4% 뭐 그 정도로 은행 이자가 이율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매매 수익률을 4%로 내어놔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4%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 상가의 가치가 2억 6천이 아니라 100 곱하기 12, 1200만 원, 이건 똑같죠. 나누기 여기서 바뀝니다. 5%가 아니라 4%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0.04로 나눠주고 보증금 2천만 원을 똑같이 더하면 3억 2천이 되죠. 매매 수익률 5%로 맞췄을 때는 2억 6천원짜리 상가인데 4%로 맞추면 3억 2천, 그 6천만 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즉 상가 또한 금리의 연동을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월세의 베이스의 부동산이라는 점은 아까 아파트랑은 좀 달랐고요. 그래서 상가는 저금리일 때는 팔고 고금리일 때는 사라는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상가는 그 임대료에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 임대료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즉 수요와 상가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임대료가 책정이 되면 이 금리라는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불가능하고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상가의 가치가 수익률 자체가 높아져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률도 낮아져서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생각을 하시고 그 임대료는 상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사고 파는 그 타이밍은 금리를 보시고 고금리일 때는 사고 저금리일 때는 파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 수요와 공급이 결국 임대료를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거시적 관점, 좀 넓은 의미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 미시적 관점 좁혀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특징적으로 제가 예를 좀 들었는데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하남 미사 요 택지지구를 자료를 뽑았습니다. 국토부랑 논문 자료들 발췌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게 뭐 주거지역, 그 상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 대 상업의 비율, 업무지역, 산업시설용지, 공원 및 녹지공간 퍼센티지를 각 신도시별로 뽑아봤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서 32.4%가 주거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은 4.7%입니다. 그래서 주거 대 상업 비율로 치면은 6.9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공원 및 녹지공간은 19.4%가 됩니다. 그럼 1기 신도시에서 봤을 때 주거 대 상업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일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은 34.4%인데 상업지역은 10.4%, 굉장히 상업지역이 넓죠. 그래서 주거 대 상업 비율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천 중동 지역은 상가의 공급이 많다, 그래서 주거 대 상업 비율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1기 신도시에서는 부천 중동은 피해야 되고 선호되는 거는 이 10이 넘어가는 일산이나 삼본, 평촌 이런 데 상가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2기 신도시로 보면은 이게 똑같이 좀 판교, 동탄, 뭐 한강, 운정, 광교 쭉 이렇게 있는데요. 10개의 신도시를 쭉 비교를 해보면 주거 대 상업 비율이 뭐 14.3, 네, 한강이 굉장히 주거지역은 34.8%인데 상업지역은 2.4%밖에 안 돼서 주거 대 상업 비율이 14.3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은데 상가의 공급은 적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은 갖추었다, 요렇게 보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2기 신도시에서 보면은 광교, 네, 주거가 19%인데요. 상업이 5.1%예요. 주거 대 상업 비율 3.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즉 여기는 상가의 공급이 굉장히 많고 반면에 수요는 적어서 상권이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낮게 형성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임대료라는 게 결국은 상가의 임차인의 매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람과 공급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또한 하나 더 그 지역의 소득 수준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소득 수준에 대한 항목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배제하고 주거 대 상업, 즉 그 각각 면적만 보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3기 신도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창릉, 왕숙, 왕숙2, 대장지구, 계양, 교산 이렇게 총 6개의 신도시가 있는데 요걸 보면은 주거 대 상업 지역 비율이 6.8, 5.0, 4.1, 3.3 이렇게 쭉쭉 떨어져요. 6.8 고양 창릉이 주거 대 상업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 계양이 가장 낮네요.
주거 비율이 19.8인데 상업 지역은 8.3까지 가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2.4로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산 미사 같은 경우는 4.6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전체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전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하남 미사까지 전체 포함한 전체 평균을 보면 주거는 30.4%, 상업지역은 5.0%, 그래서 주거 대 상업 비율이 7.1이에요. 그리고 공업 및 녹지 공간은 26.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 3기 계속 뭐 방향성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1기는 주거가 36.2%예요.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죠. 상업 비율은 5.1%, 그래서 주거 대 상업 비율은 8.8%고요. 공업 및 녹지 공간은 16.9%입니다. 근데 2기로 갈수록 주거는 31.4로 떨어져요. 상업 지역도 4.2% 조금 떨어지는데 전체 수요와 공급에 봤을 때 그 비율은 8.3으로 1기 신도시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즉 상권이 더 약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녹지 공간 28.2로 더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은 보여진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는 더 심해져요. 주거는 23%를 확 줄어들고 상업지역은 오히려 5.9%를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거 대 상업 비율은 4.3으로 전체 평균 7.1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반면에 녹지 공간은 32.8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하겠구나. 녹지 공간이 많아서 쾌적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반면에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와 여기는 주거지역은 적어지는데 공급이 많아서 아 이거 공실도 많이 염려가 되고 임대료도 생각보다 낮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가치가 낮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본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이고요. 이지적 관점에서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 3번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아주 좋은 상권이에요. 주거지역은 43.1%고 상업지역은 3.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거 상업 비율이 11.3이나 되는 아주 우량한 곳이거든요. 보면 전체 평균이 7.1인데 얘는 11.3. 1기 신도시 평균이 8.8인데 11.3이니까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주거 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우량한 상권을 가진 그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포 3번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3번역이 있고 여기가 근린 상업지구예요. 그 다음에 주변이 아파트 세대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데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1번 상권이랑 2번 상권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거는 이 주변의 배후 세대의 그 입지가 다르죠.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러면 1번 상권이 셀까요? 2번 상권이 셀까요? 네, 1번이 셉니다. 배후 세대가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럼 이분들이 집객시설인 3번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2번보다는 1번 쪽으로 동선이 훨씬 더 많이 잡히죠. 즉 1번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가 2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1번이 2번 지역보다 상권이 더 셉니다. 임대료도 실제로 1번 지역이 조금 더 높고요. 근데 요 3번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전체 상권 자체가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2번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좋아요, 상권이. 근데 상대적으로 2번보다는 그래도 1번이 조금 더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평일 오후 5시에 제가 군포 3번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그 3번역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연결되는 메인 로데오 거리 모습이고요. 평일 오후 5시인데도 지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 라인, 이 길은 그 1번 쪽 아파트 배후 세대 많았던 곳 있죠?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주로 이제 주부, 아이, 학생들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은 이제 1번 쪽과 2번 쪽이 연결된 메인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유동인구가 여전히 많다는 게 보이고 이 2번이 상대적으로 1번에 비해서는 조금 사람 수는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별맥주 보이는 여기가 이제 2번 쪽 후면 길의 모습인데 확실히 유동인구 에너지가 좀 많이 낮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참치나라 보드람치킨 보이는 여기가 1번 쪽 이면인데 2번의 이면보다 확실히 사람이 더 많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군포 3번에 상가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2번보다는 1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그 입지라 이런 것들은 다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입지에 1번과 2번 물건이 있다고 쳤을 때는 이제 1번 물건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시로 하남 미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미사는 주거 지역이 34.7이고 상업은 7.5예요. 그러면 주거 대 상업 비율이 4.6, 전체 평균 7.1보다도 낮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주거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도 높아요. 근데 상업지 비율이 또 이제 전체 평균보다도 높기 때문에 주거 대 상업 비율이 좀 낮게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권이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다른 신도시보다는 약하겠구나, 이게 바로 한눈에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하남 미사는 투자를 하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권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도 좋은 지역은 분명히 있는데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남 미사 가밀지구까지 함께 있는데 같이 통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업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 상업 지역을 1차 상권 내, 즉 도보 10분 이내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상권의 크기를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물론 제일 좋은데 가장 핵심 중심 상업지역은 1번, 네, 1번 맞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테두리, 즉 상업지역의 비율이 전체 상권 크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하남 미사가 상업지역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특히 여기 1번 지역, 중심 상업지역의 상업지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2번을 볼게요. 2번은 1차 상권 파란색 크기에 비해서 빨간색 근린 상업지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는 작습니다.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좋은데 1번은 맞는데, 1번은 여기서는 정말 핵심 미사역 여기 주변으로 해서는 굉장히 좋겠죠.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높고, 왜냐하면 직객시설은 미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체 모든 분들이 여기 역세권으로는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쪽은 굉장히 좋긴 한데, 여기 메인 미사역 주변 역세권으로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이런 부분, 이런 쪽, 그 다음에 이런 쪽은 굉장히 상권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상가 투자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2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주거 상업 비율이 여기가 좋겠구나, 높겠구나, 이게 직관적으로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1번 미사역 역세권 주변으로 가면은 좋겠지만 당연히 여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임대료도 높고 굉장히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비싸게 사는 그런 지역이 되겠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면 당연히 1번 지역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오히려 숨은 보석같이 좋은 지역은 2번 지역이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하남 미사역 현장 영상입니다. 제가 평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역세권에서 100m 이내에 지금 핵심 상권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앞선 영상에서 그 군포 3번에 비해서 시간대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평일 오후 4시 5시 사이였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유동인구가 적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 공실들도 조금씩 보이고요. 상권의 에너지가 확실히 좀 약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제가 1번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또 매력적인 상권이라고 얘기했던 2번 상권 되겠습니다. 주로 가정주부,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근린 생활 상권이 되겠으며, 업종 또한 그렇게 배치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2번 상권을 보고 1번으로 메인 상권을 넘어오는 길에 1번 메인 상권의 외곽에서부터 다시 지금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전히 한산하고 곳곳에 상가의 공급이 많아서 이렇게 공실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로변에 굉장히 좋은 상가인데도 이렇게 공실이 보였었고요. 여기는 지금 그 힐스테이트 하남 미사 주상복합 내부에 있는 상가의 모습인데요. 공실이 어마어마하죠. 저렇게 아케이드 형식으로 상가를 너무 많이 공급을 해서 지금 다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상가 입지 분석 핵심 세 가지 중 두 번째, 세 번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대한 많은 예시와 현장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구독자님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최단거리와 연결도로 집계시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요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아울러서 상가를 분석하신다면은 절대 손해보는 상가 투자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